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 자 반도체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업황 바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 오늘도 1%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월 초부터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대부분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메모리 공급사였던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공급의 조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부분은 어쨌든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비수기다 보니까 뭐 이제 공급사들이 뭐 공격적으로 제가 볼 때 증설을 하거나 좀 투자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DDR5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CPU 쪽으로 DDR5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수요들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이후에 특히 이제 하반기 쪽에 좀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뭐 수주라든지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뭐 컨센서스를 미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반도체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반기 업황의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악재로 좀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부분도 이제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텔의 지금 사파이어 RPG 관련된 부분들 출시 계속 지연됐었는데 어쨌든 나왔던 이 두 가지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삼성전자가 좀 상세 실적을 발표를 하고 다음 달 이제 2월 1일에 AMD, 2월 3일에는 애플, 퀄컴, 그다음에 인피니온이 지금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뭐 AMD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좀 동향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탈중국화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스케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가이던스라든지 향후의 어떤 전략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혹한기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혹한기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원 FA님. 자, LCC 업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4분기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흑자, 분기 단위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LCC 항공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행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굳이 LCC 항공사들이 저가 정책을 펼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올해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그리고 TA항공 3분기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의 흐름만 보게 되면 이 네 기업 모두 매출액이 전분기, 전년 동기 줄어든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대략 120%의 매출액 증가가 나왔고 에어부산과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5% 수준의 매출액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원가가 일정 부분 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리스에 대한 해계 원칙이 2019년부터 바뀌게 됨에 따라 저가 항공사들이 펼쳤던 운용 리스, 항공기를 대여한 후에 이후에 반납하는 것,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비비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판관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의 인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에서의 절감과 수익의 측면에서의 증가라고 이 두 가지 부분 모두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주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추후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국제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일본이나 아세안 지역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노선이 조금 더 확대되고 이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나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도 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저해감 효과가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거나 운영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LCC 관련주 중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더 뛰어난 종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고요. 종목은 PSK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 사실 뭐 하반기에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지 지금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영업이익은 68% 감소하면서 143억 정도 시장 기대치를 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투자 관련된 일정들이 밀리면서 어떤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올해 예상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 한 4,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업황 대비 좀 선방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신규 수주 모멘텀 하반기에 조금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P3에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한다는 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테일러 펩 쪽에서도 셋업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하면 장비 납품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주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분명히 몰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를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청원 FA님. 네, LCC 항공사 중에서도 비용 절감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에어부산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입니다. 아직 4분기 기준으로 사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누적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매출액은 조금 전 설명한 것처럼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그리고 동사나 TA항공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만 매출 원가 증가율에 있어서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TA항공 모두 40%인데 반해 에어부산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관비의 측면에서는 많이 올랐느냐라고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또 그러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 매출 원가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기업,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에어부산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준으로 장 초반이긴 하지만 조금 전 한 2, 3분 정도 주가가 소폭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다시 자리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리오프닝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단순하게 10%, 20% 결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시장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0%, 6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고 좋다면 그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에어부산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5,200원, 손절 가격은 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